안녕하세요. 마카오 권입니다. 네, 벌써 타워주공 가족 13편인데요. 요즘 한국은 확진자 수치가 확실히 줄었더라고요.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현재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어 WHO에서는 팬데믹을 선언하였죠. 팬데믹이 뭐냐면 감염병 최고 등급 6단계로서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일컫고 있죠. 팬데믹은 이전에 1978년 100만 명이 사망한 홍콩 독감, 그리고 2009년 멕시코에서 시작해 18,500명이 사망한 신종플루 등이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우리도 끝까지 긴장감을 갖고 이 위기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타워주공 와이프가 야채도 가득 사고 무료 물품이 공급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워주공 씨의 트레이드 마크죠. 방독면도 새로 샀다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하러 가자 허. 역시 타워주공. 也是我们小区买菜的日子，老婆下楼去买菜去了。现在外面下着小雨，我们也是才发现下小雨的，他没有带伞，希望他不要被淋湿。 你今天买了些啥？哎，不知道买了些啥，因为我买菜外面在下大雨，特别大的雨，我也没有具体问每一个的菜价。反正一共110，然后一把小葱，两根莴苣，两根茄子，8个小番茄，买了10个皮蛋。把皮蛋可给我一个，我要吃。待会儿我处理干净再吃吧。然后一把韭菜，生菜。 2根护子要16块钱，我知道护子的价格是比较低的，平时买这个护子的话，可能这么大一般的这个大小的护子，可能最多2块钱。现在的话，它1根要6块钱。听说有这个爱心菜送，我现在下去看能不能去领一点爱心菜，因为买不到口罩嘛，这是我差不多15天之前买的一个面具，然后今天也到货了，我现在就准备带着我这个面具。 现在下去了，去领爱心菜。嗯，你去吧。嗯。那你啥？嗯。升级是吧？嗯。要不要是吧？谢谢啊。 嗯，然后叫赵小青，你怎么知道赵小青？当当当，两颗好大的莴苣啊，叶子还可以炒2盘菜。来。 얼마 안 되는 양이지만 와이프분은 참 좋아하시네요. 여러분, 혹시 며칠 전에 시진핑 주석이 여기를 방문한 거 아시나요? 그때 영상을 제가 못 올려서 이제야 올리는데요. 타워주공 씨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왔다는데 충격적인 우리나라 뉴스 내용까지 같이 보고 오실게요. 好多朋友在评论区问我复工了没有，还没有复工啊。然后这是我家窗外另外的一边，今天习主席不是来。 他今天下车给大家打招呼的地方离我家非常的近。 쓰레기차에서 비닐봉지가 쏟아집니다. 격리 생활을 하는 시민들에게 전달될 음식들인데 쓰레기차로 운반되고 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직접 사진을 찍어 올렸고 관계자들이 사과에 나섰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좀처럼 식지 않았습니다. 앞서 순춘란 중국 부총리가 방문했을 때도 주민들은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식료품이 잘 공급되는 것처럼 부총리 방문에 맞춰 연출한 것이지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중국에서 제공되고 있는 식품들이 여기에 잘 전달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많은 게 거짓이라는 거였어요. 그나마 전달이 되는 물품도 쓰레기차로 운반이 되어 위생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 측에서 인정하고 관련 인사를 잘랐다고 하는데 쓰레기처럼 운반한다는 발상 자체가 심각하더라고요. 만약에 한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요? 다음 편은 타오지공 씨가 전동 스쿠터를 타고 동생 집으로 간다고 합니다. 현재 바깥 상황은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마카오 권이었습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